참, 여러분들 다운로드 끝났으면은 아마 설치할 때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. 이렇게. 뭔가 이상하네. 이렇게 커졌어. 이렇게 떠요. 이거 보자마자 좀 다를 수 있는데. 이 설치할 때 캡처한 것 같아요. 자, 요거. 여러분들, 아이콘 만들 거냐,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 거냐, 요거 체킹하시고. 이거 패스 추가할 거냐. 추가하시고. 이것도 메뉴 추가하시고. 그리고 자바로 기본 설정하세요. 자바. 뭐 이거 언어들인 것 같아요. 새로운 언어들. 뭐 원래 옛날엔 대부분 안드로이드나 그런 거 자바로 개발했는데, 이거 라이센스 문제로 오라클이 문제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자바 다 걷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코틀린 많이 써요. 내 친구들은 대부분 코틀린 쓰더라고요. 자바 안 써요.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무료니까. 자바는 유료로 바뀌어서 거의 안 써요. 스프링 부트는 다른 언어를 쉽게 쓸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놨어요. 사용해 보면 자바랑 똑같아요. 이름만 새로운 언어지. 자, 요거 기본 IntelliJ 선택해 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. 다운로드 끝나시면 다운로드 받은 거 클릭하면은 설치 화면이 뜰 거예요. 요거 잘 그대로 체킹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거 하고 설치하세요. 자, 여기까지 하고, 이번 설치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. 나머진 다음 시간에 각자 설치하세요. 나머진 다음 시간에 할게요. 설치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바탕화면 이렇게 아이콘 생기고,